아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전화해가지고 미리 또 포장을 해놨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는 가게 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집 가서 먹으려다가 그냥 여기서 또 사장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바로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선택한 여행지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울산 강력시로 왔고요. 울산도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뭐 그 구마다 뭐 각색, 특색, 뭐 관광지가 또 따로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울산 동구 방호동 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모르는 숨은 현지인 맛집이 있어서 와봤는데요. 일단 가게 상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큰 아구찜 앤 알고니찜이에요. 여러분들 뒤에 앤 알고니찜까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더 자세히 주소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구찜 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제가 이 집을 선택했냐면 제가 부탁해서 지금 촬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치킨도 순살이 있듯이 저는 아구찜도 이렇게 꼬리살만 가지고 해서 이게 다 순살 이 살이거든요 여러분. 살코기밖에 안 써요. 보시면 다 살이야. 보통 막 뼈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와 거의 다 살입니다 여러분들. 와 이 큼지막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와 그러니까 체인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체인이긴 한데 여기 방호동에 있는 이 점을 저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저희 댓글에 뭐 똑같은 체인인데 왜 여기는 이렇게 안 나와요 등등의 뭐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체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장님들마다 손맛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교촌치킨 이런 것도 전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방어동에 있는 이 큰 아구찜으로 오셔야 여러분들이 이 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 가게 홀 자체에서 한 3개 테이블 정도가 있습니다.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홀에서 먹는 걸 좀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바로 딱 해놓은 걸 딱 먹으면은 끈끈하게 맛있는데 혹시라도 가게로 못 오신 분들은 다행히 여러분들도 배달의 민족 배민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 배민 들어가셔가지고 아구찜 뭐 굉장히 많은 아구찜 집들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 큰 아구찜 알고니찜 들어가셔가지고 배민 주문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장담컨대 말이 많죠 여러분들. 장담컨대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고요. 말이 많으니까 제가 한번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냄새 하나도 안 나요.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일단 아구찜은 뭐가 생명? 콩나물이죠. 먹어볼게요. 오 매콤하다. 일단 이게 맵기가 지금 보통 맛인가요? 약간 매콤한 거? 지금 이게 살짝 매콤한데 제가 매운 걸 잘 먹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신라면보다는 좀 더 매워요 이게. 그냥 이걸 아시고 딱 그 아주 맛있게 딱 매운맛. 아 그리고 여기는 가게입니다. 가게에서 제가 또 집가서 촬영하려다가 또 가게에 또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장님한테 먹어도 되냐니까 먹어도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좋아 나는 바로 먹고 싶었거든. 쫄깃해. 아 오랜만이다 아구찜. 우와 우와 여러분들 녹습니다. 입에 들어가지마 녹아. 그리고 신기한 게 우동을 여기 또 줍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아구찜 시켰는데 우동이 우동이나 그리고 공깃밥 별도로 또 시키셔야 되고 뭐 살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별도고 뭐 G10콜 그리고 또 서비스. 와, 대박. 우동도 맛있어요 반찬도. 그리고 고니.
이게 국내산이거든요, 그런데 수입산 아니에요. 아, 다르다.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이게 32,000원. 양 진짜 많다. 와. 와, 크기 봐. 와. 와, 아구찜 먹는데 무슨 와, 닭다리 뜯듯이 여러분들. 살이 살이. 와. 너무 맛있다. 와. 그리고 밥, 이 국물 여러분들, 국물이랑 밥이랑 다 섞어서 아 역시 맛있어. 고나무 싹 올려서. 저는 솔직히 아구찜집은 진짜 콩나물이 다 한다 생각하거든요. 와. Very nice.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콩나물 굉장히 아삭아삭해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은데 냄새가 안 나서 너무 좋다. 아구찜집 가면 자꾸 아구 그 비린내가 나거든. 전혀 안 나. 전혀. 와, 그 맵기 딱 너무 좋다. 들어가네. 와, 여러분들 이건 술 안 줄어도 대박이에요. 와, 차만 안 들고 왔으면. 와, 이거 소리 쭉 들어가겠는데. 아마 이 큰 아구찜을 아실 분도 있고 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아구찜집 시켰던 가게 말고 오늘은 진짜 요 이큰 아구찜, 알구찜으로 한번 시켜보세요. 진짜 여기 방호동에 있는 점 꼭 시켜야 돼요. 다른 데 시켰다가 큰일 납니다. 저 욕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도 잘못이니까. 와, 여기 미쳤다 진짜. 와, 와, 정말 이거 와. 그래서 이건 뭐 자취하시는 분들도 시키셔가지고 며칠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딱 좋은 것 같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란찜이, 우리 계란찜. 아 참, 여러분들 요 간장 와사비장을 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매력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 뭐 좀 뭐 물린다 느끼하다 하신 분도 있죠. 이거 살짝 찍어서 이거다. 아니 그리고 푸석푸석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보통 딱 뜯으면 갈라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뜯기네. 밥도 맛있다. 닭까지 보여드릴게요. 봐봐, 순살이 처음 봤다. 와, 와, 봐봐, 다살이야. 다살.
밥이랑 콩나물도 와사비장이 찍어서 아니면 고니 말해 뭐해 먹어봐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 아구찜입니다 뒷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아, 사장님 잘하시네 아니 양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안 매워 안 매워 딱 적당해요 계속 끌리는 맛 막 매워서 막 죽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계속 끌리는 맛 그리고 좀 심심할 때 우동 괜찮네 어묵도 와 진짜 여러분들 폭풍 흡입 중이다 진짜 와 크기 봐요 이건 여러분 안 먹으면 손해입니다. 진짜 안 먹으면 손해야. 제가 예전에 거제도에서 이런 단말 한마디 했을 거예요. 와, 이 아구찜 특이하다. 와, 맛있다. 이 아구찜은 일단은 장난을 안 쳐. 아구찜 가지고 장난 막 이렇게 양 막 없고 살도 진짜 없는 그런 거 주는 데 많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는 아닙니다. 원래 오히려 양이 왜 이렇게 많지 생각이 들어. 와, 여러분들 드실 거예요. 이야 여러분들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마지막 주식골로 할게요 와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큰 아구찜 앤 알고니찜 방어동에 있는 점이고요 제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오늘 아구찜 콜이라는 얘기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격 이게 지금 32,000원이거든요 소짜리가 그 다음에 뭐 공깃밥이라든지 나머지 뭐 추가 메뉴 하시면 그래도 35,000원 안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 돈이 아깝다 댓글 남기세요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그 정도로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자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많은 체인점 그 아구찜을 먹어봤지만 너무 괜찮아요 뭐 맛이든 뭐 양이든 서비스든 너무 괜찮아요 지금 봐봐 여러분들 계속 배민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 가게가 여기 동네에서는 그래도 알아줘 근데 간혹 요 동네에 있는 분들도 이 가게를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사정해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게로 오셔가지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안 된다면 저것처럼 배달이 좀 들어가셔가지고 이 큰 아구찜 한번 주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절대로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다음에도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울산시 방호동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호동에 있는 이큰 아구찜
앤 알보니찜까지. 그러니까 메뉴를 잠깐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구찜 팔고요, 대구 꿀찜, 그 다음에 해물찜, 아구 수육, 뭐 대구 꿀지리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드시고 싶은 거 배민이라든지 네이버를 들어가 보시면 많은 메뉴가 있으니까 굳이 뭐 아구찜이 아니더라도 뭐 해물찜 등등등 여러분들 드시고 싶은 거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돈이 안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도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